무언의 어떤 뭔지 시선으로라든가 동작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호감들을 좀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제디 같은 경우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약간 좀 그런 게 파트너 이렇게 선택하는데 좀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지금 몇몇 분들이 계속 아이컨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예. 몇 번째? 나 너 나오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 너가 아직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저 쉬고 들어간다. 네, 아 이번 지금 딱 얘기를 하면 형들은 이제 못 알아먹는 거야. 사투리를 사실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데 재미 없어요. 정용돈 씨는 2014년 내가 GD를 키웠다. 아니, 그럼. GD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냅두고 싶어요. 많이 컸어, 많이 컸어. 있으면 저는 네. 그걸로 아, 지금 멋있네. 감자 끝나서 좀 아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되게 속시원하게 얘기한다. 너네끼리 한 거 재밌더라요. 아, 근데 승민은 평소에 원래 더 웃겨. 그래? 나만큼 웃기니? 넌 웃겨? 예, 예. 준비 잘 됐습니까? 아, 네. 공연 준비 잘 됐고요. 예. 컨디션도 원래 좋았는데 아침까지. 네. 여기 와서 얘 보고 조금 안 좋아졌어. 간단하게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재소개 좀 할게요. 네. 예. 열심히 요새 공부하고 있고요. 네. 예.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네. 저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PD는 뭐 Q 없죠? 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내가 묻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저 안 할게요. 와! 승훈이는 네네 다 좋아 다 좋 귀여워 귀여운데 네, 패션 안아 제대로 진짜 안아 네? 근데 뭐 나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야. 저는 사람이랑 사는 게 아니라 노예랑 사는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에요. 표정이 웃겨. 이게 얘네 컨셉이야. 지호이가 뭐라고 아무리 한들 고개 굴하지 않는 승리의 저 컨셉. 내가 나 커플이 됐을 때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했어. 왜냐면 내가 너네랑 하면 함으로써 너네 음악성도 흐트러지고. 지금 파트너 바꿀까? 아,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약간 빅뱅에서 승리 파트너 잘해. 승리 파트너 내가 진짜 승리 노래 잘해. 우리가 외모 순위를 저희끼리 있을 때 정하자고 세 명이 계속 3등을 줘요.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 알잖아요. 예, 그쵸 중요한 건 재미가 없어. 아, 재미가 아니겠죠. 만난 사람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얘 뭐지? 이런 느낌? 마트에서 사는 고깃치고 되게 맛있는 고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지 지금? 굽는 사람이 사랑으로 구워서 그래. 아니 돼지고기 여기 돼지 찌개 고기. 아. GD는 어땠습니까, GD? 아니 몇 년째 그냥 똑같으세요. 지난해도 저 솔직히 기대가 많이 없어요. 다 왔어요. 하기만 하면. 야 안 탔다. 형 몸 구겨 놓으면 그때 밀어놔야지. 야 누가 봐도 이렇게 걸치고 있는데 난. 뭐 하나도 기억없었지 나. 너는 기억없었지. GD한테 확실히 보여주고 가야 된다고. 눈도장 찍어야 되는데. 끝까지 못 보고 가겠네. 끝까지 못 보고 가겠네. 곡을 또 다 자작곡을 다 했습니까? 예, 다 같이. 다 같이. 승민도 자작곡을 썼습니까? 썼다고 하죠. 뮤비도 촬영한다고? 어떡해 지용아, 내가 응원 갈까?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 제발 가요. 네.
엑스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요? 흥은 씨가 텐세가 좀 있잖아요. 오, 네, 제가 아무래도 텐세가 좀 심합니다. 사실 좀 지드래곤 형한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빅뱅 들어왔을 때 텐세가 엄청 심했거든요. 3개월 동안 말을 안 걸어주더라고요. 저기 우리 지드래곤 형이 텐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텐세를 아주 그냥 정말 사포처럼 그냥 까치까치 까치까치 YG에서 잘 되시려면은 야, 아직 잘 돼본 적이 없어.